2020년 12월 26일 원정 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뭐야? 자, 여러분들. 오늘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곳입니다.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십니까? 여긴 지하가 있네. 맞아, 맞아. 지하가 있었어. 뭔 소리야? 어? 내 배에서 난 소린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뭔 소리 들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 잠깐만요. 여기 뭔 난리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야, 여기? 여기다.
뭐야? 와, 잠깐만. 뭐라고요? 와,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화가 가능한가? 혹시 저 아세요? 잠깐만. 뭐라고 했어, 방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어? 일단은 나가야 될것 같아. 잠깐만. 와,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뭐좀 확인해 볼게 있어요. 잠깐만. 와, 다리 시내린다. 잠깐만,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어? 일단 몸이 불편한 망자 같아요, 여러분들. 악귀는 아닙니다, 진짜. 여기 지금 현재 DIY의 장소인데 악귀는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건 아니에요. 피는 게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오셨어요? 자자자자. 오십시오. 에에. 자,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여자.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혹시 방금 저한테 잠시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무슨 저한테 여러분 제가 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방송을 좀 무시했어요. 방송을 좀 무시하고 망자의 부탁을 최대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초집중을 했습니다. 방송을 조금 무시하고 그냥 왕현이, 혹시 지하에 계십니까? 수살기가 무조건 악귀는 아니야. 대체적으로 센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망자라고 한게 수살기, 뭐니고 정해진 건 절대 없습니다. 이거라 궁금하겠는데 폐건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그냥 뭐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고 이사 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무조건 내가 이때까지 다녀본 결과 다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